제주도 제 고향이 제주도시잖아요. 그렇죠? 아, 네. 제주도 사투리 쓰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뭐를 걷는지 모르니까 예.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뭐라 그랬어? 자, 고기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김동일의 오늘 뭐 먹을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2년 1월 두 번째 공연입니다. 내 맘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공연은요, 연극 그때도 오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연출이자 배우들이 너무나 굉장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입니다. 이거 보자. 그때도 오늘입니다. 100분이네 이거. 1월 8일부터 2월 22일 한 달 한 반 정도 하는 거네요. 그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익스콘 2관. 이게 보니까 출연진이 아유 깜짝 놀라. 이거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이희준, 김설진, 이시연, 차용원, 오이식, 박은섭. 2인국이네요. 아 이게 트리플이네요. 그쵸? 3명. 민준호 연출이에요. 포스터가 이쁘다. 포스터는 그냥 파란 하늘 같아요. 근데 야, 폰트가 조금 강렬하네. 그때도 오늘 좀 뭐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단순해요. 내 맘대로 공연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배우님, 연출님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하는 걸로. 자, 우리 연출님부터. 아, 예, 저는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의 연출을 맡고 있는 민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배우님. 안녕하세요. 그때도 오늘에서 남자 1 역을 맡은 김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에서 엄청난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연출가이자 또 우리 배우 김설진 배우입니다. 제가 지금 포스터를 딱 보면서 느낀 건데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심플해요. 네. 좋아 나는. 네. 폰트도 좀 강렬하고.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가장 저기 무난하게 원래 안개처럼 할까 뭐 도시 저기 먼지처럼 할까 뭐 디자인을 하다가. 일단 요쯤에서 멈추자.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네. 맑은 하늘도 아니고, 네, 네. 약간 묘하게, 네, 그렇게 약간 흐린 것도 아니고. 이게 와, 그렇지, 그것까지 생각했구나.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공연 소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거 무슨 어떤 장르의 네. 줄거리? 에피소드 형식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의. 예, 예, 예. 그래서 총 네 가지 이야기인데 다섯 가지 씬으로 한 가지 장면은 양쪽으로 이제 감싸주고. 이 공연 전체를 세 가지 그 에피소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각 시대별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소시민인데 어디선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싸웠다든가 살려고 싸웠다든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싸웠다든가 어쨌든 싸웠던 그리고 또 싸워야 되는 인물들이 1인 4역을 해가지고 네 가지 씬이 나오는 거예요. 1인 4역. 씬은 다섯 개지만 역은 네 개씩입니다. 한 배우당 2인극이고요. 그 다른 시대상에 각 2020년에 가까운 미래, 1980년대 안에 있었던 이야기, 1940년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 1920년대에 이제 경성에서 이제 또 있었던 경성. 이야기. 그 너무 대단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상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다고 봐서 난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네. 평범했던 네. 사람들이 그 중심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김설진 배우님이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김설진 군이 맡은 역들은 나이가 많은 역은 없어요. 이쪽 그 친구들이 다 어렸지만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살려고 했고 독립하려고 하고 쟁취하려고도 하고 했던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인물들이거든요. 여기에 뭐 제주도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지만 경성, 부산도 나와요. 네. 그 사투리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주도. 제주도 사투리 쓰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 이쪽으로 걸어가면 뭐를 걷는지 모르니까 예.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 나 울 뻔했네 지금. 아니 그 씬은 자막이 좀 나갑니다. 그 맛으로 보는 특별한 재밌겠다.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한민족의 언어인데 그거를 자막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또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뭐 이 생각. 이 작품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게 매력적이야라고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이 질문 자체가 좀 거지같이 작가한테 내가 뭐라고 질문이 이상하다고 질문이 아, 모든 배역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모든 배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글도 너무 네. 누가 봤으면 좋겠어? 어떤 연령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특히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보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 김설진 배우 또 댄싱 라인의 또 히어로이자 우승자잖아. 어? 원래는 안무가 또 무용수 그리고 배우 영화 배우 뭐 드라마 배우 다 했잖아. 지금 다 했잖아. 드라마 원래 시작한 게 무용? 아니면 연기? 섬에 무용을 좋아해서? 아니 무용 안 좋아했어요. 춤추는 게 좋았지. 그냥 춤추고 사람들 모여서 놀고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했던 건 10살 때 춤으로 시작하고 그러다가 2004년인가? 넌 예대 다닐 때 임도환 선생님 그 서울예대를 먼저 들어갔거든요. 연극과 수업도 다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했죠. 거의 훔쳐 듣다시피 청강 들어가면 약간 돈 버는 기분이어서 거꾸로 똑같았어요. 그치만. 저는 연기과 다니면서 나중에 얘네 무용과 수업을 듣다가 결국은 석사를 무용과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예대 다닐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아 맞아 얘한테 저한테, 야, 내가 공연을 만들 건데 들어와 동굴이야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 하잔이 있어 근데 평강공주도 나온다? 근데 걔네가 주인공은 아니야 재밌겠죠 근데 뭐 무슨 얘기지? 막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자판기 얘가 약간 우리 같은 앤데? 해갖고 커피 사줄 테니까 한 5분만 얘기하자 그래서 자판기 앞에 갔는데 주머니 막 뒤지더니 동전 없는데 동전 있냐고 제 동전을 줬는데 제 동전을 줬어요 그리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커피 두 잔을 연속으로 뽑으신 거예요 위로 올라오고 커피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눌러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네. 그러면서 막 신나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그 커피를 안 뽑고 같이 막 얘기하다가 그냥 수업 들어갔거든요 매체는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요? 매체도 약간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요 그 사실 무대 공연을 계속 하다가 이 카메라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언어랑 무대로 담을 수 있는 언어가 분명히 다른데 그러려면 영상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이 팬데믹 이전에부터 영상을 계속 만들고 막 했었는데 계속 엎어지고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게 나을까 학교를 가는 게 나을까 막 그 고민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현장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됐고 아 현장에 가서 이제 참여하게 됐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또 형하고 연출님하고 또 연락이 안무 부탁을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무 해주는 대신 역할 하나만 달라고. 그게 바로 그거. 뜨거운 여름 다시 할. 네. 팀 단체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 자 이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 이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2004년도에 냈으니까 이제 18년. 18년 19년 네.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 이 뜻이 뭐 우리 민윤호 연출님 네. 한번 뭐 처음 이제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배달을 다니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근데 점점 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축제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연극제에서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야 우리 이름 만들어야 되나 봐 그래갖고 뭐 우리 공연 배달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거 일단 공연 배달 서비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다 할까 고할까 퀵할까 퀵서비스 할까 막 여러가 나오다가 이제 간다 뛰다 형님들이 있었거든요 또 존경하는 뛰다도 있었어? 우리 저희 예종의 선배님들 인연극 처음에 시작하셨고 이제 다양하게 확장하셨던 선배님들 계신데 지금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간다 멋있다 간다로 하자 해서 이제 허락받고 선배님들한테 그 간다하고 다른 뜻도 있다면서요 아무튼 간다는 간단하고 뭐 아, 간단하고 간략하게 양식을 평의를 거울공주 평의 기니 거평이라고 할게요 거평이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을 좀 고민하고 싶어갖고 잠깐 학교 그만두고 미국에 움직임 좀 배우러 갔었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그때 공연을 보는데 우리나라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공연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항상 양식이 있을 거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거고 그 간략하도록 돈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만들자 해서 간략하고 다양한 다 해갖고 다양한 양식을 만들죠 그래서 간다 그래서 계속 그
다시 한번 이제 초심처럼 그 다양한 그 시도 간략하고 다양한 양식을 조금 더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동료를 다시 얻은 것 같아서 그 다시 시작하네. 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초기에 간다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작품에 대한 한마디 할까요? 그때도 오늘 같았다? 같았다만 갖다 붙이면은 한마디인 것 같은데요. 그때도 오늘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알려주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오늘이랑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의지들은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지를 바라는 공연이에요. 김설진 배우님, 그때도 오늘? 오늘이요. 그때도 오늘은 오늘이다? 네. 바로 지금?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민준호 연출님은? 되게 일단 편했고요, 생각보다. 이미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즐겁게 했어요, 선배님들에게. 구호 같은 거 있나요? 저희요? 아직 뭐 그런 거 없어. 네. 그 공연 바로 전에 만들어요. 네, 공연 바로 전에 첫공하기 전에 만들어요. 첫공하기 10분 전에 만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뭐 인사 한번 하죠. 그때도 오늘 어떻게 할까?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좀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의 민준호인데요. 그때도 오늘 공연 올리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제발. 자, 1월말에 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입니다. 제5회 소설시장 페스티벌 참가작이죠. 예, 창작집단 여름밤에서 제작했고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극장 소극장 해안항에서 합니다. 연출 이명노입니다. 메이드인 세운사가입니다. 2022년 창작 사실 올해의 신작이고요. 믿고 보는 극단 명작 옥수수밭에서 제작합니다. 자,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최원정입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